반갑습니다. 이선영입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2023년 산업전망 포럼에 다녀온 내용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네, CDMO 바이오 시밀러와 같은 해외 매출 비중이 절대적인 기업들의 내년 성장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하고 있고요. 탑픽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HK 이노엔, 관심주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유한양행, 한미약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CDMO와 바이오 시밀러와 같은 해외 매출 비중이 절대적인 기업들은 내년 성장이 긍정적이라고 하고 있고, 빅파마들의 생산 외주화와 특허 만료 의약품 증가로 인한 바이오 시밀러의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대형 제약사들의 국내 매출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데, 해외 시장은 수출, 로열티 수익 등이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바이오테크들의 해외 기술 이전이 올해 급격히 감소한 부분에서 내년은 다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2030년까지 주요 의약품의 특허 만료가 계속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빅파마들의 신약 파이프라인의 확보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고 있고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내년에 CDMO 사업의 고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하고, 하반기부터 사공장 매출의 반영이 예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유한양행은 국내 시장에서 레이저 튜닝 매출이 내년에 급격히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면서 내년 하반기는 얀센의 임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한미약품은 로스젝과 북경 한미의 성장이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하고, 두 개의 내시 파이프라인의 임상 결과가 내년 상반기에 확인이 가능할 걸로 예상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HK 이노에는 K-캐비 내년에 중국 내의 급여 의약품 목록인 NRDL의 등재가 예상이 되면서 등재 후에 큰 폭의 매출 증가와 그에 따른 로열티 수익의 유입도 예상된다고 하고 있고요. 네, 셀트리온은 내년에 휴미라를 시작으로 스텔라라, 아일리아 등의 항체 의약품 특허 만료가 예정이 되면서 바이오 시밀러 품목이 다양해지고 시밀러 시장의 고성장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내년에 베그젤마와 유플라이마의 미국 판매라던가 또 2024년에 램시마 SC, 스텔라라,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의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선영이었습니다.